이야. 역시 이건 역시 끝나고 물을 마셔야 하는 고기예요. 맞아, 물을. 저희 물을 하나만 마셔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안녕. 어떠신가요? 노래에 쏙쏙 귀에 박히시나요? 네. 아, 다행이다. 저희가 중독성이 있는 노래라고 했는데 귀에 안 박히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방금 앞에서 따라해 주셨어요. 맞아요. 중독성인자. 맞아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무대하면서 굉장히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 추우시죠? 저희의 열기가 전해지고 있죠? 아, 오, 엄청 큰 반응이 있어요. 저희 서로 느껴지나 봐요. 불타는 거죠, 사랑이. 지금 이거 벗어도 지금 하나도 안 추울 것 같아요. 벗고 하시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거짓말 금지. 열기가 늘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맞아. 아. 여러분들 주말 시작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소감이 괜찮으신가요? 아, 들린다 들린다. 아, 뭐야, 귀여운 오리? 아, 아기가? 아, 안녕. 아, 귀여운 오리 빛까지도 응원해 들어왔어요. 오리 빛까지 귀여워. 어, 카메라가 비치고 있어요. 중독성 있는 곡 다음에는 좀 엔딩 마무리 같은 좀 밝은 곡이 또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아, 쉬워. 나 평창에서 안 갈래. 맞아요. 지금 너무 열기가 너무 좋아서. 맞아. 이렇게 반응도 너무 좋게 해주시고 그래도 지금 너무 신이 났는데. 맞아요. 벌써 저희 마지막 곡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 마지막 곡이 조금 신나는 곡이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웃는 모습으로 좀 밝게 다음을 기약하면서 네.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의 다음 곡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의 다음 곡은 이집 타이틀이었던 런이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이번 년도 여름에 정말 활기차고 시원하게 활동을 했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네,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계절과 정말 잘 어울리는 다음에 이프 선배님이 또 무대를 또 채워주시려고 맞아요. 네, 준비를 맞아요. 하고 계시니까 정말 정말 기대되시죠? 네. 네. 저희 다음 무대는 이프 선배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네. 마지막은 아쉽지만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희. 네. 일단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저희 런으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파이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